2006년 11월 데저리크 가족에게 큰 슬픔이 닥쳤습니다. 유치원 졸업을 앞둔 큰딸 엘레나가 그만 소아 뇌종양에 걸려 시한부 선고를 받고 만 것인데요. 네, 저 아이입니다. 사진에 보이시는. 진짜 예쁘다. 어리고. 피맑은데. 저 딸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1년도 채 남지 않았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엘레나의 엄마와 아빠는 형용할 수 없는 큰 슬픔에 잠겼습니다. 그리고 다음에 2007년 9월 작은 몸으로 암세포와 싸우면서도 씩씩한 모습을 잃지 않았던 천사 엘레나는요, 부모님과 여동생이 지켜보는 가운데 숨을 거뒀는데요. 그런데 엘레나가 떠난 후 딸의 흔적이 가득한 집에서 슬픔에 잠겨있는 부모님은요, 생각지도 못한 선물들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. 서랍 속, 책갈피 사이, 찬장의 찻잔 속 등등 집안 곳곳에 숨겨있는 쪽지였습니다. 엄마 아빠에게는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과 함께 아빠 사랑해요, 엄마 사랑해요 라고 남긴 쪽지를, 유치원에 들어갈 동생을 위해서는 그레이스 미소 지어 선생님 말씀 잘 들어 라고 쓴 쪽지를 남겼고요, 병이 깊어져 걷는 것도 힘들어진 엘레나가 마지막 힘을 쥐어짜서 쓴 듯한 쪽지에는 아파서 미안해요 하고 쓰여져 있었습니다. 시한부 판정을 받은 후 하늘로 떠나기 직전까지 약 9개월 동안 엘레나는 자신이 떠난 뒤 슬픔에 빠질 가족들을 위해 깜짝 선물을 준비해 둔 거였죠. 마음이 느껴져요. 세상에. 저 어린애가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을까요? 아 진짜 너무 어떡해. 아, 너무 죄송해요. 아, 괜찮아요, 괜찮아요. 지금 뭐 정선희 씨도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우시지만 정말 당사자 엄마 아빠는 어떻게 했어요?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. 사실 그죠? 이 엄마 아빠가 이 쪽지들을 발견할 때마다 엘레나가 바로 곁에 있는 듯 큰 위로를 받았고요. 그리고 그 뒤 엘레나의 사랑과 위로가 가득 담긴 쪽지들을 모아서 책으로 출판했고요. 이 수익금의 전액을 기부해서 소아암 연구재단을 설립했고요. 이 작은 천사 엘레나가 남기고 간 위로를 다른 이들과 나누고 있다고 합니다. 재미와 의미.